이게 어디까지 지연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는 없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허브경래TV 차호영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현대바이오라는 종목입니다. 경구형 그 치료제 긴급 사용 그 긴급 승인이 가능하다라고 정부가 언급을 했죠. 그러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어느 정도 좀 섹터를 좀 만들어야 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생각보다는 좀 약합니다. 특히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니콜라사마이드라는 그 부분이 구충제에서 갖고 온 건데, 일단 전임상 단계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났다라는 그 이슈 하나만으로 7배가 올라가 있는 상태고, 그 뒤로는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일단은 그 방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원론적인 측면에서 경구형 치료제가 현재 유행 확산 저지와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은 긴급 승인 여부는 언제든지 검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치료제에 대해서도 정확한 효과나 자료를 검토한 후에 여러 리스크를 상쇄할 경우에는 긴급 도입도 검토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죠. 경구형 치료제 같은 경우는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긴급 사용 승인이 필요하므로 방역 관점에서 긴급히 사용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겠다라는 의미를 읽히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 독감의 경우에는 경구형 치료제 타미플루가 개발되면서 질병의 관리라든지 유행 전파 차단에 많은 도움이 받은 것은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코로나19도 효과적으로 경구형 치료제가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은 유행의 차단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런 기대감에 현재까지 승인을 받고 있는 뭐 경구형 치료제가 없습니다. 아직은 없고, 머크사가 이제 임상 3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머크사의 그 경구형 치료제에 대해서 선구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도 했고, 우리나라도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언급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 효과를 일단 좀 더 지켜봐야 하기에 당장 유행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는 어렵다라고 합니다. 아직 임상 3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현재 경구형 치료제 구매 예상으로 362억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는 168억이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194억 정도로 잡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일단은 외국에서 지금 임상 3상 진행 중이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가 되는 게 요 머크사 정도로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화이자 같은 경우는 이제 백신으로서 어느 정도 성공을 했죠. 굉장히 큰 매출을 올렸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경구형 치료제까지 나온다라고 하면은 백신과 치료제 완전히 쌍끌이 한다라고 좀 보면 되겠죠. 일단은 로슈랑 화이자랑 머크 쪽에서 제약사에서 경구형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어떠한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 그리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의 수량을 구매할지 예산 등의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깊게 논의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뭔가를 말하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일단 경구형 치료제 예산의 단가, 물량, 품목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합니다. 당연하죠. 지금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빠른 거는 머크사고, 이미 백신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봤던 화이자도 나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현대 바이오팜과 CM팜은 니콜라사마이드 약물 재창출 이 부분으로 인해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신속하게 임상 진입을 위해서 후속 시험과 관련해서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절차가 2월 말부터 진행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9월 달까지 온 거고, 8월 달에 될 것이다, 8월 달에 신청할 것이다, 그렇게 공시를 띄워놓고 8월 31일 날에 지연이 될 것 같다라고 공시를 띄면서 다시 한번 실망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 현대바이오는 유형 제약과 코로나19 경구형 치료제 위수탁 제조 및 제조를 위해서 제형 개발 그 계약을 대주주인 CM팜 등과 3자 공동으로 체결을 했습니다. 다만 31일날 현대바이오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신청이 지연됐음을 알렸죠. 이게 지금 다소 지연이 됐다. 근데 이게 어디까지 지연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는 없기 때문에 그게 살짝 실망스러운 부분이죠. 이게 9월달에 될 건지 10월달에 될 건지는 우리가 좀 모르는 부분이죠. 일단은 자료 준비 기간은 어떻게든 단축해서 8월 말까지 완료하고자 노력을 했으나 서류 작성 등 물리적인 시장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상 다소 수년에 불가피하게 됐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거를
그 전임상 단계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왔다. 임상 1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게 2월 달인데 지금까지 그러면은 뭘 했냐라는 거거든요. 추가 시험을 했던 건가? 후속 시험을 했던 건가? 거기서 나왔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몇 달을 걸렸던 건가? 그 자료를 작성하기 위해서 또 몇 달을 걸려야 되는 건가? 라는 부분들이 끊임없이 저 의심이 된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얘기죠. 자, 일단은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게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인 거고요. 결국은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해서는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백신이라든지 진단이라든지 아니면 쉽게 뭐 접할 수 있는 치료제 이런 부분들이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게 뭐 머크사에서 계약을 한다도 하든지 아니면 화이자에서 계약을 하든지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치료제가 나오는 것이 가장 좋은 거잖아요. 토종 백신은 목숨 걸고 지금 하고 있듯이 백신 그 말고도 치료제에도 토종 치료제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거를 현대바이오가 한 축이 돼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다만 우리가 주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좀 진행 상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간을 대충이라도 좀 언급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기다리는 주주들 입장에서는 조금 마음이 안정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현대바이오에서는 조금 안타깝다는 얘기고요. 이미 뭐 부광약품이라든지 대웅제약이라든지 신풍제약이라든지 뭐 이런 데는 이미 경구용 치료제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임상시험 1상, 2상, 3상까지 다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과연 나중에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도 따라잡을 수 있을지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 변이 바이러스에도 어느 정도 대응을 할 수 있는 알약이 나올지 그 부분이 살짝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도 맞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현대바이오의 키포인트는 딱 하나입니다. 임상신청. 그 단어, 그 키포인트 하나가 나왔을 때 과연 이 시장에서 이 현대바이오는 어떻게 반응을 해줄 것인가 라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고 그 키포인트 이후로 주가가 어떻게 반영을 해주는가를 보면서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당장 기간과 가격적인 조정 끊임없이 받고 있는데 결국은 돌리겠죠. 결국은 임상에 대한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회사에서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임상 신청에 대한 부분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추세를 한 번 더 돌릴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추세를 어떤 식으로 현대바이오가 시장에서 반응을 할 것인가 그 부분까지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지루했고 이미 고점에서 65,000원에서 66,000원에서 들어가셨던 회원님들 지금 30,000원까지 밀렸을 때 이 기간이 굉장히 좀 고통스럽고 스트레스를 좀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얘네들이 조금 현대바이오 측에서 좀 공시도 좀 자주 해주고 아니면은 조금 무슨 브리핑 내용도 조금 중간중간에 뭐 한 달이든 두 달에 한 번씩이라든지 좀 내어준다라고 하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더 크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놀러 오시면은요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이 그림으로 올려져 있거든요. 이것만 보고 등록을 하신다라고 해도요 어렵지 않게 카톡 친구 추가는 가능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카톡 친구 추가가 되면 저희가 드리는 혜택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시황 브리핑 영상을 보내드릴 거예요. 이 영상 안에는 회원님께서 볼 수 있는 재료 브리핑이라든지 이 시장에서 중심이 되는 아니면 이 시장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드리기 때문에 이 영상을 좀 보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시장 대응하는데 도움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 나서 이 영상 받아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카톡 친구 추가만 하고 멍하니 있으면은 저희가 친구 추가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 추가를 해놓으시고 저희한테 컨택을 먼저 해주시면은 저희가 확인을 해갖고 다 챙겨 드릴 거니까 요거 다 챙겨 받아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시장이 뭐 어떤 방향을 일정하게 잡고선 쭉 가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 떨어졌다를 좀 반복하다 보니까 방송망 같은 경우는 조금 빠르게 대응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방송반에서 단기라든지 단타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이스타코를 정리를 했고 이 정리했던 내용들을 회원님께서 이게 인증샷이다라고 해서 카톡으로 좀 보내주는 게 있거든요. 요거 저희가 홈페이지에 그동안 매매했던 것들 다 정리해놨습니다. 다 정리해놨으니까 이런 거 확인을 해보신 다음에 아 이런 매매 괜찮다
그러시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